야생동물 함부로 잡았다간 큰일 나요. 물놀이를 하다가 거북이를 잡았어요. 집에 와서 보니 멸종위기 동물인 남생이라고 해요. 모르고 잡았는데 처벌받나요? 모르고 잡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남생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데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 잘 모르는 야생동물은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대구 신천에 수달이 살고 있대요. 귀여워서 한 번만 만져보고 싶은데 SNS에 올릴 사진만 찍고 풀어주면 안 될까요? 사진을 찍기 위해 수달을 잡았다가 풀어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수달은 보기에 온순하고 귀여워 보여도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워 함부로 만지면 다쳐요. 사진을 찍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수달을 놀래키면 안 돼요.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야생동물에 물리면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야생생물을 잡지 않아야 해요. 저는 멸종위기종 연구자가 되고 싶은 학생이에요. 멸종위기종을 공부하기 위해 학생인 저도 허가를 받아 채취, 포획할 수 있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과 채취는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요.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으로 직접 채취, 포획해서는 절대 안 돼요. 소똥구리를 발견했어요. 이거 진짜 멸종위기종 소똥구리 맞는 건가요? 포획하지 않고 사진 등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로 제보 신고를 해주세요. 전문가가 확인 후 답변을 드립니다. 멸종위기종이 맞을 경우 신규 서식지 확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 모니터링이에요. 멸종 위기종으로 추정되는 생물을 발견하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발견한 장소 정보와 함께 멸종 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보, 신고할 수도 있고 멸종 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참여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킬 수 있답니다.